위협적이지 않은 정력, 그리고 이겨서 갈 수 있다면 프로토스도 완전히 김정 입장에서는 밥상 차려진 거예요. 숟가락을 놓고 닦아 먹으면 되는 네. 거예요, 그거. 과연 정명훈 선수가 이런 김기련 선수 상대로 무난한 정면 승부를 선택할지 아니면 네. 자신의 담긴 전략의 길을 선택할지 기대가 됩니다. 예상은 김정이 갈 좋을 수 밖에 없는데 정명훈이 16강전을 발견해서 뭐 정명훈 이길 거 예상한 분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네, 공식전 5대2로 테란이 우세한 플라즈마. 플라즈마에서 경기를 펼치지만 김준영은 전통적으로 반성면에서 엄청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데이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페터리커맨, 정명훈. 원래 로얄러더는 데이터에서 밀리고 경험에서 밀리고 이것저것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얄러더와 같이 있는 거죠. 정명훈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플라스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김준영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이거 파란색 적입니다. 일단 플라스마 5대2로 이제 테란이 앞서고 있고요. 정명훈 선수는 이 맵에서 3승 1패로 성적이 좋은데 저그전 처음입니다. 아, 그리고 김준영 선수는 토스전, 김민재 선수에게 1승, 테란전, 이영호 선수에게 1승. 그래서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지만 이 두 번 모두 이겼잖아요. 김준영 선수가 여태 경험한 반선 맵이 딱 다섯 가지인데 플라스마를 합쳐가지고 발의 꿈이라는 반선맵에서 2전 2승, 8-1로 버전 불문하고 13승 2패, 아카노이드 버전 불문하고 9전 전승, 몬티올에서 6승 1패. 그러니까 반선맵에서 김준영 선수가 공식전, 비공식전 합쳐서 싸운 게 대부분 공식전입니다만 32승 3패 91.4% 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는 맵에서 김준영은 하면 열에 9 이상을 이긴다는 거죠. 네. 네. 5일째 네, 특히나 김정 선수의 네, 그런 불가사의한 능력 네, 바로 그 이영호 선수와의 8강전 경기에서 바로 이 맵에서 아주 짜릿한 네, 초반에 네, 3회 처리 체제에서 휘둘렸지만 은 결국 한방 승부로 승부를 뒤집었었고요. 그럼요. 오,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오, 오늘따라 정말 그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통 이 플라즈마 맵에서는 일반적인 바이오닉 플레이를 잘 안 하죠. 예, 특히나 요즘 추세를 본다면 메카닉을 구사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만큼 일반적인 바이오닉에 정명훈 선수가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그런 메카닉에 승부수를 던진다면 정명훈 선수에게 오히려 더 승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팬분들이 이제 정성껏 제작하신 저랑 그 응원 도구를 구경을 하느냐고 그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저 베럭스를 짓는 저 SCV를 오버로드는 분명히 확인했고요. 근데 SCV는 이 오버로드를 지금 현재 못 본 상태죠. 이제 제가 그걸 정확히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주정 선수는 정명훈 선수가 중앙 쪽으로 나와서 베럭스를 짓고 있다는 점과 3시가 테란의 진영이다라는 걸 지금 현재 그 사실을 알고 네. 있고 정명훈 선수는 아직 김주영 선수의 진영을 모르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팩트는 중앙에 지었고요. 정명훈 일단은 정명훈 선수 초반 벌처 찌르기 이후에 네, 찌르기 이후에 일단 그 레이스 체제를 선택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김주영 선수는 일단 네, 원해 처리 레어를 간다는 얘기는 그런 정명훈 선수의 빠른 테크에 맞춤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역시 아카노이드 역시 그 플라스마 뭔가 준비를 했고요. 정명훈 통할지 네,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팩토리를 띄워서 팩토리로 이제 그 벌처를 밀어넣는 플레이보다는 팩토리에서는 벌처를 꾸준히 생산을 하고 베럭스로 밀어넣겠다는 거죠. 지금 네. 정명훈 선수의 의도는 네, 이렇게 가난하게 저그가 출발할 경우에 저 벌처 한 개에 의해서 휘둘리는 순간 예. 네, 휘둘리는 순간 경기는 완전 기울 수밖에 네. 없는데 김주영 선수 조심해야 되고요. 팩토리 죽였죠. 의도를 좀 봐야 됩니다. 예, 벌처로 약간 흔들어 준 다음에 본진에서는 투스타 레이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형태의 경기가 사실 또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투페이거든요. 예, 예. 이거는 벌처 찌르기 위해 바로 골리앗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본진 자원을 짜내서 예, 투택 벌처나 골리앗이 통하려면 이 벌처가 필히 데미지를 줘야 돼요. 네, 근데 썩은 일찌감치 상대편의 벌처에도 준비해 왔습니다. 예. 입구 쪽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김지현 선수의 대처가 너무 좋거든요. 네. 띄워서고 팩토리 직관 배웠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요. 예, 보진 않았어도 지금 정명 선수 본진에 아머리는 올라가고 있나요? 예, 아머리 지어놨고요. 예. 아, 뭐 골리앗이 예, 골리앗이 어떤 수도 모이고 대공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럼 뮤탈리스크하고 싸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초반에는 초반에 글쎄 투팩에서 이제 계속 만들어내면은 예, 어떨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뮤탈리스크에게 팩토리 지역을 완전히 예. 장악을 당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고요 현재. 아 이거 전명훈 선수가 현재 움직임으로 본다면 예, 오늘 준비해온 전략이 통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긴 네. 하는데 문제는 과연 전명훈 선수가 예, 배에 힘 딱 주고 그러한 올인러쉬를 준비하는 게 뭐냐면 예, 골리앗과 미사일 터렛을 같이 지면서 전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일 수도 네. 있겠지만 쉽지 않아 보여요. 사실 자신의 작전 상대편이 아니라는 거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맞춰 한 번 더 꽐을 거예요. 정명훈 최원상 코치가 뭔가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스커지를 일단 먼저 뽑았는데 예. 예, 이거는 상대 체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레이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한 거고요. 네, 보고 그리고 중앙 쪽에 이 방어 태들도 봐야 돼요. 예, 예, 예. 일단 저 골리앗하고 정면으로 저가 승부를 해주면 좋겠지만 예,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뮤탈리스크가 테란의 본진에 들어가서 교란 플레이를 한다고 했을 때 예, 본진에는 지금 그 생산시설이 예. 전혀 예, 없는 정명훈 선수가 약간 그 좀 고전을 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문제는 이런 그 센터 쪽에 골리앗에 대한 의도를 이제 봤어요. 스콜티가 가서 네. 자 봤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자 본진과 팩토리 전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은요 그리고 이쪽 뚫는 건 알고 있어요. 뮤탈리스크로만 네. 막기보다는 네. 저울링하고 같이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뚫리거든요. 팩토리 최초. 두 개가 지금 주방에 돌아가고 있어요. 요거 한번 마감되는데 저 김주장은 최초에는 빠른 타이밍에 뮤탈리스크를 확보하게 얻고자 하는 의도가 컸기 때문에 그 원의 처리 상태에서 뮤탈리스크를 뽑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투의 처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글링을 적절히 섞어서 저글링 뮤탈리스크 특히 이제 발업을 좀 해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함께 싸워주면은 예, 골리앗하고 싸움이 충분히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보리는다면 정명 선수는 어쨌든 시간이 없어요. 자신의 전략이 지금 노출됐기 때문에 빠르게 중립에급 파괴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 병동이 이렇게 하나 체력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예. 골리앗 하나씩 나오는 건 잡아먹힐 수 있어요. 김지영 선수는 지금 시간 잘 벌고 있어요. 이렇게 식으로 전진을 더디게 만들고 시간을 벌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썩은 짓고 뭐 적응이 됐건 뭐가 됐건 지상 활약을 보강을 하고요. 아우 뮤탈로만 화면상 곧 중립액을 뚫리거든요. 예, 그래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다가 진짜 건물들을 띄워놨네요. 예, 저런 식으로 어떤 성곽 지형을 활용을 해갖고 뮤탈리스크가 치고 빠지는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예, 골리앗들이 대공 사정거리가 길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먼저 맞고 시작을 한다면 정말 안 좋은데 예, 저렇게 띄워놓은 건물들 시야 확보한 걸로 예, 일단 뮤탈리스크 접근할 때 골리앗들이 성공도 종종 해주고 있어요. 네, 곧 중립액을 뚫립니다. 거의 뚫렸어요. 그러면 지상을 저울에만 늘리죠? 그렇죠. 네, 현재 뮤탈리스크만으로는 골리앗을 상대하기 너무나 어렵지만은 이건 정말 한방 싸움이에요. 네, 한방 싸움이에요. 네, 저 골리앗을 잃게 되면 다시 못 모으거든요. 네. 전체 뭐 두 번, 세 번, 뭐 한 번 막히면 또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한 네. 방에 들어가서 뚫어버려야 돼, 정명훈은요. 네, 그러나 저그의 입장에서도 지금 저글링 뮤탈리스크를 들이대가지고 골리앗을 다 잡아낸다고 치더라도 모든 뮤탈리스크를 또 잃게 되면은 또 미래가 약간 불분명해집니다. 네. 네. 자, 후퍼스가 이렇게 끊어지면서 상대편 골리앗의 진격속도를 늦추고 네. 있어요, 지금.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괴롭혀주면서, 네. 어떤 그 조합을 갖출 수 있고 병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도를 잘 벌어주고 네. 있는데, 조명 선수 여기서 더 늦어지면 답이 없거든요. 자, 계속 벡터를 수비할 겁니까? 네. 지금 벡터를 공격하면 잡을 겁니까? 네. 그리고 김준영 선수가, 뮤탈리스 뿐만이 아니라 저글링도 어느 정도 조합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정명훈 선수가 이제 알게 되면은, 글쎄요. 정명훈 선수 벌쳐도 약간은 좀 섞어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 근데 예. 미네랄이 좀 빡빡해갖고 정명훈 선수가 지금 뭐 그런 플레이를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사일 터렛을 많이 건설했죠. 저글링 뒤쪽에 감춰놨습니다. 다수의 저글링 감췄어요. 투팩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합을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골리앗만 생산해도 지금 굉장히 버거운데 예. 지금 김지영 선수의 물량이 이거 엄청 쌓이고 예. 싶다. 확실히 앞마당을 모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지금 정명훈 선수. 정명훈 중립하고 뚫었죠. 뚫고 바로 본진입니까 확장길입니까? 천천히 터렛 지으면 천천히 갈 생각이에요. 그렇죠. 상대편 골리앗의 공격력이 더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거든요. 네. 저울을 함께 덤벼야죠. 네, 뮤탈리스크가 점점 모이고 두 분의 정도까지 뮤탈리스크가 모이게 되면은
저글링의 도움을 받으면 거의 완벽하고요. 저글링의 도움을 받지 않고 1.4 컨트롤 잘해주면서 싸우더라도 뮤탈리스크가 지금 정도 숫자의 골리앗은 충분히 제압을 합니다. 네, 예. 이러면서 이제 탱크 한두 기 정도로 예,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정면 선수의 의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탱크 이제 머신자 개발할 수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병력이 나가면 뒷공간이 빕니다. 정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병력은 맨 앞에 있고 중앙에는 생산 건물, 본진은 자원기지. 골리앗의 지금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완성된 상황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전면선 미사일터를 더 지어야 돼요. 네. 그래서 골리앗만으로 막아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곳을 굉장히 공고히 한다면 뮤탈리스크만으로는 도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김준영 그러면 계속 뒤만 칠 겁니까? 네. 아니 계속적으로 저렇게 미사일 터렛을 짓게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김준영. 일단은 그렇죠. 예, 아무리 아, 터렛이 많이 지었다 그래도 온리 터렛만 가지고 수비를 하고 있는 테란의 본진은 네. 그렇죠. 다시 뮤탈리스크 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피해 있고 아니 안받아 지금 빠지면 병력을 빼놨어요. 빼놔서 최후의 한순간에 덮치겠다는 그러니까 병력을 뮤탈한기 저글량기라도 더 모을 수 있는 시간 최후의 코앞에까지 네. 오니까 기다리겠다는 김준영 선수. 이게 김준영 선수 스타일이 이래요. 자 최후 방어 라인을 지금 거의 임박했거든. 최후 방어 라인에 네. 정훈이가 맞아서 바람 대고 어설프게 되들었다가 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훈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만 터렛도 있고 거기 굴렸을 때도 많거든요. 정훈이는 정훈이 숫자 이거밖에 아 진짜 동의하는 표정이에요. 하지만 저글렛 마지막이거든요. 이 굴렛만 잡아주면 아 굴렛도 많이 죽었어요 지금. 네, 뮤탈도 제가... 많이 죽었어요. 뮤탈도 아니, 지금 아 밀립니까? 뮤탈 많이 죽고 밀리네. 오. 네 지금 그냥 들이대서 싸움을 해주더라도 다수의 골리앗에게는 뮤탈리스크들이 제 어택당 형태로 싸워주면 사실 안 되고요. 네. 지금처럼 싸움을 해주더라도 뮤탈리스크는 두 부대 정도로 갈라가지고 1.4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아 나름 상대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좀 준비한 네. 줄 알았거든요. 정면 선수가 이런 그 메카닉 투팩을 준비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게 이번 경기에 확 나타나네요. 네. 다전 때였다가 부정한 경험 코칭 때 그리고 동료 들과 뭔가 푸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한방 들어갔어요. 네, 그 김준영 선수가 정명훈 선수의 그 본진의 미사일 터렛이 늘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 되었을 때 그냥 본진을 뮤탈리스크로 강하게 때려주는 플레이를 좀 진작에 좀 했어야 되고 그리고 정명훈 선수의 골리앗이 모여있더라도 다수의 터렛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이 정도의 상태였을 때 오히려 싸움을 벌었다는 그러니까 아 뭔가 그 김수영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과감한 결단을 하여튼 내렸으면은 훨씬 지금보다 나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말이죠. 예. 네. 쉽지 않은 맵으로 저그 쪽에 평가받고 있는 플라즈마 아 정문선수의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아 정명훈의 천천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정하는 한 방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정명훈 이렇게 해서 처음 올라온 4강 첫 경기 기분 좋게 시작하면서 세트 스코어 1-0으로 앞서갑니다.